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셔서 복된 자리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한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때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탄식의 소리만 들려오고 무지에 속하여서 험한 일들을 당하는 이러한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왜 할례나 무할례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혐의 없다고 하는지를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종으로서 종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해 주셨는데 자유케 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의 멍에를. 과거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왜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메려 그러냐. 우리 이런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은 갈라디아교 교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그만큼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이제 할례인데 할례. 그 할례는 뭐냐? 자기 육신에게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들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에게는 매력이란 말이죠. 매력. 나 이런 증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흔적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흔적이 마치 자기들 그 구원의 증표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할례 의미를 모를 것 같으면은 그 할례 받은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무리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을 뭘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잔들인지 그 실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강아지 보고 사람 노릇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인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서 지키라. 그것은 지금 죄인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기 위한 거예요. 너 아니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거든요. 끝까지 인간들은 뭐냐? 자기 몸에서 발생된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죄.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이단들은 뭔가 자기들이 어떤 그 조건, 자기들이 어떤 행함,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것을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단한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자꾸 제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뭐를 내가 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 근본 자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른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건 뭐냐. 인간 쪽에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실패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 신약은 뭐냐? 인간은 안 돼. 예수로만 되는 거야. 예수로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으라는 거. 그게 이 예수 믿으라는 것들을 또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 믿는 걸 인간 쪽에서 뭐를 또 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보고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라 이 얘기는 믿음 받은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이거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한다 이 얘기는 예수는 인간 쪽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는데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준 선물 받은 자들 나와봐 이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예수 믿으라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 인간 쪽에서 예,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준 믿음 받은 사람 나와봐 이 소리, 나와봐 이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두에게 다 믿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그들에게만 믿음 주어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고자 하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다니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는 대해서 안 된다니까. 믿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지지 백날에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돌아가는 것이나 조금 따라다니다 돌아가는 것이나 돌아가는 건 매일반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닌다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들은 좋아하지요. 교인들 많이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일체 노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것에 믿어지니 믿는 것이지 그걸 또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믿고자 했다니까. 40년 동안 믿고자 했어. 그 믿고자 한 게 뭐냐? 내 열심과 특심이에요. 내 열심과 특심으로 할 때는 내가 믿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영적 우울증이 있다고 와버리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가 열심히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행위가 열심히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뭐야 지금 내가 뭐를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한 것이죠. 커밍아웃을.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는 전부 내가 믿고자 했구나 믿고자 했구나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응? 내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은 또 내가 한 발짝 가면은 두 발 도망가고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고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잡히면은 그때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럼 내가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믿어집니다. 금식해보세요. 믿어집니다. 막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역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서 믿고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간 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붙잡혀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죠. 붙잡았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내가 붙잡은 걸 간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훅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일체 노력과 상관없네요. 그냥 어느 순간에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려 했고 이제는 믿어지니까 믿음이 격발돼가지고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근본이 다르다니까. 아멘? 예. 그게 내가 하는, 믿어지지도 않고 하는 이 행위는 그거 뭐냐, 인간의 의이고, 믿음이 격발돼서 행하는 것들은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이지.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뭘 하는 끝에는 내 자랑이 있고, 믿음이 격발시켜서 한 일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자랑이냐, 감사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수요일날 나왔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뭐를 하는데 이게 자랑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몸에 할례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잖아. 나 이런 거 했잖아. 이거 할례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자랑했겠어요? 이 답을 다 알려줬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할례를 받으니까 자랑을 하지요. 나 할례 받았다. 자랑하잖아. 나 할례 받았다. 자랑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 몸에 할례 흔적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랑하잖아요. 그 할례가 과연 그런 거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는 것들은 그 할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례 한번 찾아 봅시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11절까지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자기 행위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부르심으로, 부르심. 선택과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여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부르심으로 의롭다 여겨준 이것을 이끌어가지고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없애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확 가려줘버렸어. 죄 없다 이렇게 여겨줘버렸어.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그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놓은 것이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죠.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할례 받기 전에 쉬운 얘기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할례는 언제 와요? 창세기 17장 이후에 가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할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이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인을 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거. 그 믿음 따라왔고 이런 아브라함을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그것도 25년 지난 후에 가가지고서 뭐를 주냐 몸에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를 생긴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인친 것을 몸에다가 그냥 증표로 준 거예요. 증표로. 구별된 것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너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다 흔적을 하나 새겨놨는데 그게 곧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치는 것으로 우리가 할례 받은 거. 이걸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인치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구원을 시켜놔놓고 구원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을 쳐주는 것이 그것이 세례란 말이죠. 세례가 구약을 할 것 같으면 할례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예. 여러분들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틀린 것이 되어버렸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로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로 돌아다니는 그 뭐야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들을 참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닌데 이들은 할례 받은 걸 자랑을 하죠. 구원의 조건으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 구스에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너하고 상관이 없지. 그럼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면 되지.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할례 받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할례 안 받을 필요가 없죠. 할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필요 없어.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 같이 되어버린다니까. 여기에 지금 말해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게 지금 그러잖아.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 한다? 떨어진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 할례를 가져가 받아가지고서 내가 뭐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일체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음을 믿음이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만약 믿으라 이러니까 그 믿음을 자기가 뭐를 행사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뭐했어요? 완성시켰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잖아요. 도말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완성돼버렸어.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이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곧 뭐가 되느냐. 지금 할례를 다시 받는 것과 되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할례로 나타났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를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많이 되고 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단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내 쪽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죄인들의 특징이라니까. 보세요. 죄인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요. 모든 죄인은 법 아래서 태어나요. 생리적으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이 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법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법이라고. 근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 네 거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뭐를 자꾸 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같으면은 이 가만히 있는 게 안 된다니까. 이 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법이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법 자체는 뭐냐. 내 쪽에서 뭔가를 자꾸만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니까. 그러니까 내 쪽에서 뭐를 자꾸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이 멘붕이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을 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가지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사는 동네가 달라졌다니까. 사는 동네가. 사는 동네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서 옛날 그 습성을 쫓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쫓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느냐. 옛날 습성으로 자꾸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다시는 그거 메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종자니까, 다른 데 왔으니까 옛날식으로 사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럼 그 옛날식으로 사는 것이 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느냐. 그 옛날식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편해. 그게 법 아래 있던 사람을 은혜 아래 옮겨 놓을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낯설어요. 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낯설다고 해가지고서 옛날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낯설어도 여기에 적응을 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질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장성한 자로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어린아이 같다니까. 어린아이 같지. 그럼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계속 훈육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계속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구원을 시켜놔놓고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네가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됐어. 네가 이런 자라니까. 이런 자라니까. 지난 주일날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야. 이렇게 행복한 자야. 이 세상에 어디 너희 같은 사람인데 너희 같은 민족이 있냐.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질 것 같으면은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하나님 백성 된 조건을 우리 몸에서 자꾸만 그걸 찾아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솔깃할 것 같으면 다시 멍에를 메는 쪽으로 가지죠. 다시.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걸 먹고 돼지가 씻었다고 도로 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깥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에덴 동산 바깥은 법의 나라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자, 아담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아담이 원래 살던 곳이 은혜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였죠. 그죠? 은혜의 나라였죠. 은혜의 나라에서 선악과를 먹으라 가지고 법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낯설겠죠. 그죠? 그럼 그 아담 입장에서는 누구를 소망하게 되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면서 너를 이곳에 데려올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테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깨고 너를 입고 데려올 것이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에덴 동산 바깥에 살아가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오로지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 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위를.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생은 곧 뭐냐. 다시 돌아가는 그 일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은 자연히 잊어버리고 법 아래서 태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법이 편한 거예요. 법이 편한 거예요. 이제는 은혜가 낯설어져 버려요. 은혜를 준다 해도 낯설어져 버려요. 법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종의 근성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하냐. 자유를 줄 것 같으면 못한다니까.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는 그만큼 이 은혜에 낯설어요. 낯설다 보니까 거짓 종들이 법을 가지고 딱 들이댈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자꾸 문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낯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일이야 저쪽에 있을 때 하는 게 습성인데 뭐 그거는 전문인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잘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고 뭐 하러 잘하잖아요. 그런 거 호떡 와주고서 나눠주면서 말이죠. 부엌빵 굽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누가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해요. 그거 전문인데.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 같으면 멘붕이 와버려요. 그럼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은 모르겠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간의 열심 가지고서 그걸 신앙이라 자꾸 내놓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걸 부추겨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목사 장로 뭐 하겠어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목사 자신의 믿음을 받지 못하니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던 자가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동산 바깥은 은혜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예요, 그랬어요? 법의 나라잖아요. 법의 나라에 살던 사람을 은혜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법 아래에서는 뭘 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뭘 해야 돼?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러죠. 뭐를 메고 쉰다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쉰다 그러죠? 예수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인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완성했어.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알 것 같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신앙은 하지 않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도말을 시켰죠. 도말을 시켰어.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그걸 믿도록 만들잖아요. 믿도록 만든다면. 이게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자꾸만 뭐 하느냐. 옛것으로 돌아가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준 이 자유를 지키는 싸움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싸움.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아멘?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빼앗는 자들이 있잖아요. 빼앗는 자들이. 이게 거짓종들이에요. 거짓종들. 그러니까 갈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준 자유를 그들이 엿보고 너희들한테 가문이설로 와가지고 너희들 다시 종삼으려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문이설로 그렇게 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구원 자체는 이것은 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은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교리예요. 그 교리를 우리는 삶으로 풀어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싸움이 신앙생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어떤 이설이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지켜내는 싸움을. 이 싸움에 치면은 결국은 뭐 하느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다 뺏겨버리죠.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짐이 돼가지고 또 교회 가야 되느냐. 또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그 종이 돼서 종이었을 때에 뭐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한숨이 나오죠.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쪽에서 뭐를 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구약적 방법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옮겨놨어.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 비유를 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 비유를 한다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 비유를 한다니까. 이제는 뭐가 됐냐? 네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네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남편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니고 누구라는 남편이냐? 예수라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7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같이 봅니다. 다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뭘로 표현하느냐.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주권이 없어. 여자의 일생은 보세요. 여자의 일생은 누구 그늘에서 살아가는 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이 여자가 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누구 딸로 사는 거예요. 누구 딸. 자기 존재가 없어. 난 누구 딸이에요. 근데 시집을 가면은 누구 남편이에요? 누구 아내? 맞습니까? 누구누구 아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누구누구 엄마? 이래 돼버려. 여자는 자기 일생이 없다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 신자는 자기 일생이 없어.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우리 남편이 누구였냐?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아담 아래서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아담의 딸인 거예요. 아담의 자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아담 아래 사는 그 자들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야기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런 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다가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런데 율법은 1.1에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안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이제 나는 뭐가 돼요? 결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예수한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이놈이, 이 논팽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꾸만 그러는 거야, 이리 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이리 올 것 같으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고 저기서 오라니까 와요. 또 그거가 쭉쭉 하고 있다니까. 지금 로마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 됐었는데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어. 이제는 죽어가지고 새로운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을 것 같으면 옛날 남편은
못 본 척 해야지. 그놈이 아무리 옆에서 있다고 해가지고서 휘파람 불더라도 보지 말고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 정체성을 모를 것 같으면 우린 계속 당하게 돼 있다니까.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당하는 게 원리적으로는 안 당하면 안 됩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 이 몸뚱이가 율법에 최적화돼서 그렇다니까. 이 몸뚱이가 이 몸이 법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의 몸에서 발생된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빡빡이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 한 주간 개판으로 살다가 교회 올 때 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응?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고 교회 오는 거하고 어때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내가 전도를 해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뭐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 오보세요. 발걸음도 가볍지. 당당하고 나오지요. 그런데 내가 개판으로 살았던 걸 가지고 와서 올 것 같으면 무거워서 못 와.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니까. 인간들이 생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동원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네 꼬라지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 근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누굴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럼 예수 믿는 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조건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으로.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건 그 이야기고,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죠. 예수 믿음으로 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예수라는 신랑한테 넘어갔는데,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근데 여전히 뭐하냐,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 법이 싸우는데 어떤 법이 더 세다 그래요? 율법이 더 세다 그러죠. 믿음의 법보다 율법이 더 세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이 더 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와 미치겠네. 예? 그러니까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로마서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너와 똑같은 육체를 보내가지고서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을 그 아들이 대신 몽땅 담당해줘가지고서 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가난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지 말고, 아 내가 안 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줬구나, 요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해방이 뭐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분적 조건을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일제 식민지 땅 일제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죠? 해방됐어요. 일본 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이 해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일본 순사범은 어떻게 된다? 도망다니겠지요. 두려워하겠지요. 그럴 때 김두한이 같은 사람들은 일본 순사범 저 배뿌린다 이거.
해방됐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놨어. 해방을 시켜놨어. 그 해방되는 데 내가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해방을 시켜줬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해방된 자로 살아야죠. 해방된 자로서. 일본 놈이 아무리 옆에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 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를 다스려야죠. 만약 일본 놈이 이리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야구방맹이 가지고 조져야죠. 옛날에는 일본에 그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해방됐을 것 같으면 그 권세, 내가 권세를 노름을 해야지, 내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뭐냐? 육체가 여전히 뭐를 하긴, 뭐, 어느 법 아래 이게 놓여 있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다니까, 이 육체가.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몸뚱이가 이 자유로울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되는, 이 구원을 즐거움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이 몸뚱이가 여전히 뭐 하느냐. 죄의 권세 아래, 이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권세로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니까. 이게 우리 이 몸뚱이가.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것들을 지금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져가 또 주눅 들어가 있지 말고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종로를 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뭘 하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들이 자꾸만 어떤 뭐냐. 인간들의 그 이설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재료 같이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고, 4등급 있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넘어지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보세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있죠.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성민이고 무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그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사라져 버렸어. 인간의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으나 할례 안 받으나 아무 의미가 없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다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왜? 할례 받은 자도 예수 믿음으로 살고, 할례 안 받은 자도 예수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만이 이게 드러나야지. 할례나 무할례나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죠.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아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또 뭐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교회 같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신앙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꾸 육체로 마친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친다는 이유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거짓 종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믿음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꾸만 인간의 것을 썩는단 말이죠. 인간의 의를 썩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가 매력적이야. 이게 매력적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그 가치를 가지고서 이게 교회 안에 통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자꾸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참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가지고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인간의 조건은 다 벗어버리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요. 아멘? 오직 누구만 있느냐? 예수만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예수 믿는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 잘난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도 없고 못났다고 자책할 이유도 없고.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확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낯설다 그랬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 낯설어요. 왜 그렇게 법을 좋아하느냐? 법이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잖아. 법이. 인간의 자존심은 자기 행위에서 나와요. 내 조건에서 자존심이 나온다니까. 내 조건에서. 내 조건이 좋은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목이 세워지는 것이고, 인간의 조건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 조건적으로 좀 열악한 사람들은 기죽게 돼 있고, 인간의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기살게 돼 있고, 그걸 그대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있어.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조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가지고 누군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 없는 사람 못하고 이걸 아주 불켜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자리 이런 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 그러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으로 이게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을 당한단 말이죠. 그건 세상의 법이죠. 교회는 전혀 다른 법이잖아요. 전혀 다른.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하지 않고 동등한 거, 동등한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은혜로 당당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인정 안 해요. 인간들이 그걸 인정을 해서 그렇지. 목사들이 인정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인간의 가치 인정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뭐냐, 그 아들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 그 믿음 달라는 게 그 믿음 달라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도 보세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해요. 자기 대가를, 내가 치르고 대가를 좋아하죠. 내가 한 것만큼 거기에 돌아오는 그 대가를 바라지요. 근데 법 아래 저 은혜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잔치집에는 빈손으로 가라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잔치집에는 가는 이유는 초대를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했을 것 같으면은 주인이 영광을 받으려고 초대한 것이지 초대한 사람 자기 그 사람 그 가오 세우라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빈손으로 와가지고서 그냥 다 얻어 먹고 가가지고서 주인 칭찬하고 가면 돼. 만약에 아들이 혼인잔치일 것 같으면 그 아들 칭찬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니까. 그게 그 주인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것 같으면 못 가요. 그래서 뭘 해도 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냐,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세상은 좋아해요. 세상은 잔치 벌렸다 할 것 같으면 빈손으로 하면 욕먹지요. 요즘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은.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빈손으로 와야 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지가 가져가고 있어. 지가 김밥 싸들고 와서 그걸 먹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그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꼭 인간들은 가로채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한 것을 조금 보태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들을 자꾸만 이렇게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일들을. 여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노림수.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려지는 일들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성이, 은혜가 가려지는 것이 결국 뭐냐, 법이에요, 법.
내 쪽에서 뭔가 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 이게 악이라니까, 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야곱같이 그냥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 옷 입고 나가는 이 당당함,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것에 나오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으로 사는 자가 있고 영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육은 뭐냐? 인간의 조건으로 사는 자고, 영으로 사는 자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을 믿음 이러는데 참 딱 깨보면 믿음이 아니라, 딱 깨보면 그 사람 뭐 어디 뭐 자기 열심 내고 뭐 이렇게 행한 거 많이 자랑을 하는데, 너 믿는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데 딱 까보면은 아니라니까. 그게 결국 뭐냐, 그만큼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해 있다니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믿음의 자리에, 예수가 증거되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걸 자꾸만 끼워넣는 거예요. 자기 걸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걸 그 끼워넣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하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했고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섭섭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뭐를 했고, 정 목사를 위해서 뭐를 했고, 내가 밥을 얼마나 사줬는데 그럴 수 있냐? 밥 사준 건 밥 사준 거지고. 그걸 오히려 삼으면 안 되지. 밥 사준 것을 감사해서 사는 거, 그걸 감사로 끝내야지. 왜 나중에 그걸까지 천국을 행사를 하냐고. 내가 그때 이만큼 해줬잖아. 그게 조건이 되면 안 되죠. 그게 그만큼 우리는 뭐냐, 취약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만 내한테 조금 좀 섭섭하게 대할 것 같으면은, 다행 그러잖아요. 내가 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꼭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100% 여기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보고 하니까 당하지. 내보고 하면 당한다니까. 내보고 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골동품 같아야 된다고. 골동품은 운영 그대로를 놔둬야지 그걸 자꾸만 빼빠지려 해가지고 닦아놓을 것 같으면 골동품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골동품이 일반 눈들이 봤을 때는 그 골동품들이, 예, 그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그 골동품의 가치를 모르지요. 전문가라야 그 골동품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그 TV에 진품 명품 이런 거 나오고 가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 볼 것 같으면 그래요. 진짜는 투박해. 진짜는 골동품들은. 그게 골동품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것에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섞겠죠. 그죠? 섞겠죠. 그럼 무엇을 섞어요? 우리 행위잖아. 우리 의 섞잖아. 야, 너 대단하잖아. 너 했잖아. 너 그만 했잖아. 너 그만 했잖아. 에? 어떤 교회에 무슨 섭섭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니 그만 했는데, 그게 니 섭섭하다. 그러니까 저거, 그러면 꼭 뭐하냐. 여기 딱 걸려야 될 것 같으면은 딱 목을 세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던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철회된다고 해서 섭섭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 일을 하나 안 하나 믿음으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섭섭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내가 살 것 같으면 그 일이 떨어졌을 때는 섭섭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들은 그런 환경에 딱 다다랐을 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내 행위를 가지고서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자기 행위가 마일리지 사이드에 자꾸만 쌓여 있다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확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 낙진 제거를 해줘야 돼. 낙진 먼지를 제거를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줄 것 같으면은 나중에 거기에 쥐가 묻힌다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신앙을 한번 쫙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 내가 믿는 도리가 도대체 지금 난뭘 믿고 있지? 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응? 예수를 믿는다 할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한번 바로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네. 제가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남의 시선에 내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도 율법 아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 기쁨 뭐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노예 같은 데갈것 같으면은 문이 그래도 몇명 모이냐? 아, 인사가 몇명 모이냐? 참. 그럼 기 죽는다 안 죽는다? 기안 죽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100명까지 얘기했다. 기안 죽으려고. 옛날에 문교부에서 기독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한국 인구보다 더 많다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뻥튀기가 제일 많아. 결국 가면은 뭐 하냐? 누가 크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치기 싫지. 저것도 뻥튀기 하는데 나는 뻥튀기 안 하겠어? 둘다 뻥튀기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따라가지고 내가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이게 교회가 성도들 떠나고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내가 목사들을 안 만나요. 만나면 또 기죽이 시잖아요. 안았을 것 같으면 운둔한다 간다. 자자슬에도 가죠. 자자슬에도 가지. 없으니까 올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가봐야 또 그거 하니까.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결국 남의 시선에 따라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 누구 보고 네 때문에 네가 춤을 추고 있노? 쟤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고. 이게 한번 하나님께 내가 그 깨달음을 주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미쳤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 시선에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 아니라 해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들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아들 아닌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들이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일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걸로 내가 만족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 인정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가지고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나 맞습니까? 한 번씩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추인을 받아야 돼요. 추인을 받아야 돼. 제가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늘 묻는다니까. 이 길이 맞는지. 그럼 결국 뭐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이 맞다고 증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뭐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니 없니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설령 제가 여러분들 보고 믿음 없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럼 진짜 여러분들 믿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과연 그럴까? 그만큼 우리가 약해, 연약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나는 그냥 예수를 가르치는 분,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판단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고 내가 믿는 그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하고 응? 연애하고 살면 되지.
아멘? 주님이 좋으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좋으면 안 되고. 주님이 좋아야 된다, 주님이 좋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신랑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마누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주님 말고 주님 내 알면 끝이에요, 끝. 이게 안 될 때는 자꾸만 기웃거리죠. 제일 미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있나? 그걸 왜 남한테 묻는데? 전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 목사님, 내가 믿음이. 그걸 왜 내한테 묻는데? 본인이 모르는 걸 왜 내한테 묻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안심하고 있어. 과연 그것이 그 믿음의 판단이 맞나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시라고. 응? 제가 믿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아멘. 예. 구약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약은 자꾸만 자기 조건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약은 내 조건하고 상관없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냥 예수 안에서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믿음 하나만 통용되는 나라예요. 인간의 조건이 뭐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전혀 그건 아래 문제예요. 아래 문제. 위의 문제는 그냥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 예수가 좋으면 돼요. 아멘? 그럼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난 예수님이 왜 그래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도 그래 좋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절에 여러분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거 모를 것 같으면은 훅 넘어져 버려요. 이상한 교리에 또 넘어진다니까.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꾸만 가문 이슬을 속이잖아요. 왜 가문 이슬을 그랬어요? 그게 달콤하거든.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 싫어해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은 달콤하거든요. 왜? 귀신의 가르침은 100% 인간을 자기 가치를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챙겨준다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챙겨주면 그건 마귀 소리라 들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꾸만 챙겨주고 여러분들 뿜뿜뿜 할 것 같으면은 그 마귀 소리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절대 우리 가치를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치를 가지고서 나오지 말고 주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어지는데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열심히 연애하고 사세요. 그렇게 해야 연애하는 사람이 얼굴이 이쁘지. 기쁘지?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영원한 여러분들의 그 신랑 모시고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때에 올바른 진리가 잘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가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늘 자기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